한국교회 연합교회가 하나 될 수 없을까? 이거 원래 지난 2월 달에 제가 어느 기관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이제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자고 했지 않습니까? 원 어게인 이 발표된 저희 그 제목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면 초과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를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한국교회는 민족의 독립과 건국, 근현대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정신적,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소위 말하면 유사정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의료, 또 교육, 복지,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이 페이지로 갑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에 편승을 하면서 김용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의 종교적인 이너서클, 카르텔, 연못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연못안에 지금 빠져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시대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칭송받고서나 리더십을 행사하였던 한국교회가 점차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맞았을 때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거 우리가 자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 대응을 우리가 잘했더라면 예배가 시작다운되고 그렇게 초토화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당시에 대응기구와 자율적 방역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율방역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최소한도로 정부의 행정지원을 받되 정부로부터 예배 간섭을 우리가 막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국의 지도부는 이게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예배 출연권을 빼앗겼다는 건 이건 우리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 각 교단별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사태 속에서 4페이지로 가서요. 제가 그냥 저만 하면 안 되고요. 자, 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득권의 카르텔과 이질 집단, 트러스트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와 연합기관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더 강력한 결속의 동력화를 이루었지만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의 사람들은 SNS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흉가르기, 분열, 대립, 충돌 그룹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어떻게 그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언론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충돌 프레임을 만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고스란히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이지 않는가. 그런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팬데믹의 후유증을 얼마나 크게 앓을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 백신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은 적어도
몇 년이 가야 이제 비교적 뭐 집단 면역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우리는 예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연합기관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공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각자의 어떤 생각이나 뭐 각자의 소리를 내다 보면 원 메시지, 원 리더십을 낼 수가 없으며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 이정근 교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거 읽기만 해도 한 시간이 넘습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제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더구나 다시 팬데믹 상황에 올 것을 대비해서 감염병과 관련된 개정법안이 80개 이상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피켓을 들고 막 정부 또 국회 앞에 가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잘 설득이 돼서 뭔가를 막아내고 근데 우리가 무슨 어떤 소리만 질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 비근한 예로 이 동로마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계 연합기관은 한국계 생태계 보호와 공적 사용의 미래를 위하여 새판짜기를 하고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가 한번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인 소명이고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연합기관 통합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권제일주의가 문제입니다. 교권제일주의 이거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뭡니까? 교단을 파괴하는 음녀의 영 이게 이 사탄이 음녀의 영을 통해서 결국 교권 분열을 하게 하고 교권 싸움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결국은 이런 그 밥그릇 교권 싸움을 하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분열을 했고 연합기관이 결국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단 우선주의가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단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아까도 어떤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교단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정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 우선주의, 교단의 정서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한국교회 공익 그리고 공적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우리 교단이 보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공교의 의식이 없는 개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교회 주의입니다. 저는 윌리엄스라고 하죠. 네, 저도 요즘 그분을.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아주 피 맺힌 소리를 했습니다. 영국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바로 개교회. 근데 그분은 그 개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클럽교회라고 했습니다. 클럽교회. 네, 클럽교회. 이 클럽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목회자, 그러니까 개교의 목회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뭐 교단 개념도 없었고 공교회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평등법에 의해서 영국교회는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낙태법에서부터 지금 영국교회 현실과 미국의 현실을 우리 한국에 이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맺힌 호소를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이것 막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영국교회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도 초청을 하였고, 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 8페이지 중간으로 가면요. 미국 교회, 여러분 그 ADF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도 다행히 보금법률가 협회가 생겨났잖아요. 그게 ADF입니다. 미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 ADF가 미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개교회를 막아주고 개교회를 도와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ADF를 이끌어가는 변호사들과 그리 자문하는 목회자들도 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 반기독교 악법이 생겨나는 것 자체에 움직임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 저는 제가 갈 시간이 없어서 ADF를 우리 교회 저를 대신해서 아주 총괄하시는 이종민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가서 충분히 연구를 해보라. 우리 나라의 변호사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아, 그분들이 의하면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다. 이제 미국은 이 정도로 무너졌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미국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오히려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서 저기 들어오는 우리 이종민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가셔서 오히려 ADF 회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정말 연합하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교회 영국처럼 영국교회처럼 그대로 전체를 지금 여러분 다 이런 열심히 우리 함께 총에서 그리고 오늘 뭐 신평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열심히 하는 보호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내는 이 일은 우리 한교총에서 정말 최선을 앞으로 더해야 됩니다. 이 2월에 뭐 정부 예산 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일을 우리가 정말 잘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땀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독선적 신념으로 우리만의 이너스크를 형성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참 드릴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당연히 척결을 해야 됩니다. 뭐 어느 여러 기관 기내에 사인도 다 했는데 결국은 이단 문제로 무산이 되고 우리가 이단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연합을 하지 않고 싶어서 핑계를 대며 그걸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척결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단도 당연히 척결해야 되지만 연합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있을 때 이단도 척결이 되는 건 지나가지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교단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여기 한국교회는 중보라고 있는데 못합니다.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인데 어떻게 중보라고 되겠네요. 하여튼 중도와 보수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 이번에 저는 진보 보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절 연합회 때요. 아마 사회를 인도하시는 제 기억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 신앙에는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그 근본적인 신앙이 일치가 된다면 뭐 신앙에 진보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수 성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보수가 돼야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또 우리가 남북의 평화를 이뤄내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여러 어떤 평등이나 나눔 또 섬김 이런 가치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앞장을 서셨고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가 그런 일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또 어떻게 인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보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박명수 교수님에게 제가 이게 배운 얘기입니다. 한국의 진보 교단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를 했지만 한국교회 중도 보수 교단은 이런 좋은 일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를 자유주의와 세속화의 물결에서 보호를 하였고 둘째로 정치적으로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는 것을 막아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였고 그리고 전통적인 도덕이 붕괴되는 현실 가운데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정리하였고 네 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운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적 단체의 자율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도 보수 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킬 수 있었고요. 그러나 또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이건 박명수 교수님의 평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을 그렇게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로 순수한 복음적 열정의 쇠퇴로 인한 패배주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패배주의가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세 가지 기류가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예배 강행파, 교회 지키는 이런 주의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런 당연히 예배 강행파로 가야 당연히 하죠. 우리는 예배를 당연히 지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한국교회 브랜드나 이미지도 함께 제고하면서 또 선교적인 전략, 선교적인 가치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도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또 양대를 걸치는 건데 예배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배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시대의 여론을 보고 또 사회 흐름과 함께 호흡을 맞추자는 이야기인데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정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이런 구비론들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배도 당연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이웃에게 감염을 막고 동시에 무엇일까요? 동시에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종교개혁자들의 행동이고 가르침이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는 예배를 포기해버렸던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위원장이 와서 또 읍장이 와서 아니면 또 공무원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예배를 안 내려버렸던 교회 이건 정말 문제죠. 이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수많은 개척교회와 또 여러 열악한 교회들이 이런 걸 있다고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적 열정에서 도래한 패배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어떤 교회 분열 현상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부재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기관의 통합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박명수 교수님의 주장이고 제가 그분의 글을 그대로 그냥 허락을 받고 인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니까 주님도 하나요, 부활도 하나요, 성령도 다 하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정말 자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신앙,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두 번째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기관이 하나 되면
분소교단의 총무님들, 그리고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거는 아마 또, 아마 전문가들이 다 대안을 강구하고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정신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거 우리가 내려봐야 우리 함께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적인 마인드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교회 다닌다고 쫓겨나서 개척된 뭐 한 명도 없이, 누구의 한 명의 도움도 없이, 저는 예배당 집에서 단 한 번의 부흥회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바로 저 건너편의 구성역에 엄청난 땅을 우리가 거의 계약 단계에 이르러서 개교회주의로 갔더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13년 전부터 이제 공적 사역에 대한 걸 발견하고 또 대형 교회들이 막 커가면서 문제 일으키는 걸 보면서 문제 일으킨다기보다 이슈가 되었다. 정정합니다. 나는 어떤 개교회적 성장보다는 공적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공적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적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영원한 표현은 사랑하면 섬기는 교회입니다. 개척 때부터 만든 표현입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또 부족하지만 저를 섬기고,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평강사업회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바지카를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쳤다. 그분은 지금 뭐 아주 지금은 뭐 검사해서 그만두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죠. 그분이 정말 그 검사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장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정말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도 뭐 그분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이런 그 분위기,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니까 뭐 각본이 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그 남한 선성을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척화파의 김상환과 조화파의 최맹길.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뭐 어떤 분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김상환도 애국자고 그리고 최맹길도 애국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공격하면 아니 되지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차이가 있고 좀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의 가치만 서로 진정성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김성환이 같은 사람도 있는 사람이고 최맹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저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원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원수로 왜 우리 교회라고 이런 사람을 됐습니까? 그러나 한없이 품고 우리 교회 김문기 장로님께서요, 저희 가방 물질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저를 뭐 총회장으로 만드는데 참 협력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꼭 이분은 자기 칭찬할 때 되면 꼭 어디로 땡땡이를 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총회장을 합니까? 내 성질 같은 거 그냥 갖다 주먹으로 치고, 이 사람은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들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장로님 같은 거는 목사님들 잘해서 그런 교인들 다 쫓아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혹시라도 여기 기자님들 오시는데 우리 김명희 장로님 있으면 성깔이 좀 지랄맞습니다. 사람은 좋은데요. 막 그냥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그분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아주 뭐 그냥 돈 10억까지 저한테 다 보고하고 그런다고 하지 마. 아주 결벽증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그 아주 그냥 꽉꽉 자고 아주 그냥 오정하게 했던 거 있으면 우리 기자님들 저를 보시고 근데 이분도 저한테도 달라들었을 때는요 팍! 성질로 그냥 그 이제 회개한다고 저 뒤에 인정 받네요 이리 나와보세요 하, 저 성질은요 죽을 때까지 못해주세요 사람 좋은 사람인데 성질을 못 쳐봐가지고 당장은 진짜 저런 사람 쫓아내고 싶어요 근데 조금만 참고 여기 앉아 계세요 조금만 참고 한 이탈 3일 있으면 자기가 와서 또 무릎 꿇고 와서 빕니다 저는 이 교계 연합도 그렇다고 봅니다 또 이제 스타 돼서 사진 찍네요 저건 성질나면 꼭 그냥 당장 대전으로 가서 돌아가신 박정희 장관님한테 응원 울고 그러다가 박정희 장관님한테 혼나고 저한테 다시 오고 이런 분인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겸손과 어머니와 오래 정원과 사랑 가운데서 용남의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절대 어릴 때부터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공부도 못한 놈이 그 어쩌다 100점 맞으면 그 시험 종료 운동장 한 곳에 위임 돌고 우리 동네 회관까지 돌면서 아 이거 100점 맞으면 굉장히 힘든데 진천 받으면 제 본성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툭툭 튀는 사람이지 원래 이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훈련을 받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제가 빚어지고 질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빚어지고 빚어져서 아 오래 정원과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남의 마음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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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그 잘나고 똑똑한 성도들이 오히려 제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많은 11조하게 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재정위원장도 맡기시네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더 오히려 교회가 풍부되고 다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고 한국교를 섬기고 있는 거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이 마음 조금만 우리가 가지시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섯 번째로 한국교회 세움과 공적사역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너무 좀 약간 그분 쪽으로 갔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김승규 장로 그 김승규 장로님 때문에 저는 목회의 핸들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오로지 교회 지상주의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지방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의 모든 과정을 저는 단 한 번도 전도사 부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를 써준 사람이 없었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교회를 품질했어요. 난 조용기 목사님 이상으로 우리 영진영 총무님 계시지만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난 조용기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공부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 1030명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 중반에 초반에 땅을 사서 예배당 지은 지 5년 만에 다시 이 땅을 사가지고 7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40 초중반에 이러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고 통일교회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 소강성이 지금 어떻게 주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은 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다 도전받고 지은 교회입니다. 저는 오로지 성장주의 저는 오로지 교회의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짓고 여러분 빚이 200수십억이었지만 2년 만에 거짓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현정 그리고 저는 다시 다른 목표를 하고 더 큰 교회 목표를 하려고 하던 중에 저는 어떻게
김승규 장로님과 참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슬람이 몰려온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이 몰려온다. 그거 그때는 우리 한계총도 없었습니다. 한계총 목사님들을 방문해서 하, 해가지고 모든 교단이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세웠고 그래서 그때 스쿠쿠쿠법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그리고 여러 차별금지법 등등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도 전문가 요즘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17개 광역시도별로 나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개교의 성장을 포기하고 한국의 공적사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열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출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개교 이런 역할을 철치가 아닙니까? 개교가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여기 공교회 이 공예가 캐톨릭 처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쓰지만 사실 우리가 이 용어를 뺏긴 겁니다. 사실 이 보편적 공교회 그걸 이루려면 우리는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 돼야 되고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교회를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부흥운동과 다음 세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국계 싱크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총무님들이 정말 한국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가져지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여섯 번째로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리더십. 네. 리더십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리더십을 키우지 못했어요. 1등을 죽이고 요즘도 요 참 정말 가슴이 그런 걸 생각하면 참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용기 목사님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응원하면서 이분 기소하면 안 된다. 이분 절대로 안 된다. 다음날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오래전에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 왜 그런 지도자를 물론 그분도 다 음향이 있습니다. 뭐 택동이 얼마나 그 등소평을 핍박했습니까? 등소평의 아들은 꼭 주관해서 강직성 척추인을 걸렸어요.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뭐 택동의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공과 과를 분명하게 나눴습니다. 뭐 택동은 그래도 공이 70이고 과가 30이고 그래서 모택동의 사람들을 다 자르지 않고 이건 공산주의 역사의 얘기입니다만 공산주의에서도 하물며 그럴 걸 어떻게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스스로 착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뭐 명성교회에 대해서 세습에 대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세습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행이라도 신학교 갈까 봐서 야 너는 가면 안 된다. 너는 목사하면 교임하면 안 된다. 왜? 은혜를 안 받아서 키 크고 멀쩡하다고 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다. 야 키 작고 못나도 아빠처럼 주님을 만나야 된다. 저기서 신학교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습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의 결정과 개교의 이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글을 써서 여러분 다음에요 2,500건의 댓글이 달렸을 겁니다. 그만큼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교회는 한경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상만 목사님으로 내려왔던 리더십이 다 무너져버리고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배들 10년 후를 봐도 개교의 목표는 얻으라도 이 공적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일로 잠만 이루고 이런 일로 고민하고 갈등을 해본 적이 계십니까? 저의 진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토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얼마든지 제가 코로나 풀리면 신라 호텔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밥상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나. 진짜 이 동로마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정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정말 저는 어느 누구도 저를 비판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단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생각이 다를 뿐이죠. 안 합니다. 거기서 뭐 할 겁니까? 하다가 입에 품은 말 것이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단계별 통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제가 한번 밤새워 계속 생각해서 메모하고 메모했던 것들입니다. 첫째로 지도자와 연합기관 간의 비방 금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비방을 합니까? 왜? 아, 정말 이거 특별히 여러분 막 그냥 예배 문제를 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이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거 정말. 네? 두 번째는 통합의 공론화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 공론화 해주셔야 됩니다. 기자들, 우리 그리고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공론화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통합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흥교 쪽에서도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 뭐 뭡니까? 교단 통합위원회를 건의를 했는데 또 다른 교단에서 해서 아, 언어가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뭐 교단 미래발전위원회인가?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 가시화 단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각 연합기관과의 임시총회를 통한 하나됨의 합법적 결정을 저는 올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끝내고 또 제가 서울에 나와서 누구와 바로 연합기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제가 밥을 사며 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쑥 들어갔습니다. 오늘 가면 종이었지. 자, 그리고 이제 통합 선포 및 감사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사회적, 대정부적 원리더십을 회복. 물론 지금 우리 한교총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똑같은 원메시지를 하고요. 똑같은 그 원리더십을 행사하고 모든 사건마다 이번 부활주일에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사실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입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면 또 제가 비판을 받고요. 또 엄청난 서로 간의 언쟁이 오고 갈 겁니다. 그냥 짐작만 하시고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통합으로 아름다운 통통 캠페인을 전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가치와 신념, 신앙적인 신념과 가치를 앞세울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 사회는 조갈등 사회입니다. 이 조갈등 사회를 우리가 화해 사회로, 대사회, 화해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는 프레임부터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참 그렇게 하는지, 크게는 반기독교 진영에서 만든 프레임을 우리가 딱, 우리가 조급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 내부에서. 이 학교 중이 잘 되니까 또 이런 건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프레임을 우리가 조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통통 캠페인,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 화합사회를 이루며, 그리고 통일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대북 안 보이는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에는요, 진보와 보수가 없이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피음, 빌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이건 우리 한국의 여망이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이러한 말씀을 함께 각 교단의 정서가 있습니다. 교단의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희 교단이라고 다 저와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공익과 공적 교육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 교단장들과 총무님들의 몫이고요. 집착하는 직업.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생태계의 논리로 볼 때는 여러분 언젠가 다른 교단이 쇠퇴하면 우리 교단도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도토리 기척이하고 지역에서 막 주로 왕초노릇 타고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그건 30대 40대 초반의 어린 시절이었고요. 이제는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서정면에 홀로서기 여러분 책이 아마 200만 부 이상 팔렸을 거예요. 저는 그 시의 대학에서 함께 서기라는 시집을 내가 낸 적이 있습니다.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함께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와, 저 새끼 오늘 더럽게 오래 했다고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잘 대접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저 변창배 사무총장님이 형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형님 죄송합니다. 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때요.